책으로 배우는 실제 생활.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책으로 배우는 실제 생활,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 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예인 봉태규입니다. 저희는 지금 첫 방송을 하기 전에 계속 사진 스튜디오에 모여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은 채 등을 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모여서 오늘도 근데 원래 이렇게 팟캐스트는 몸이 지쳐 있을 때 녹음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팟캐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 이제 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는 이제 아주 밝을 때 상당히 그 기운을 받아서 좀 씩씩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 사연을 주신 분들을 엄청나게 비판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소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요즘 팟캐스트 시대같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서 으하하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좀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테고요. 자기의 소소한 얘기를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긴 우리 팟캐스트는 신나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주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네. 최근 이제 그 예습을 좀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다 준비하고 이제 어떤 섹션 읽을지 먼저 제가 좀 읽어서 태규 씨한테 이 부분을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약간 헛웃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있을 때 읽으면은 막 이렇게 헛웃음에서 그치지 않고 쌍욕을 한다든지 이럴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을 탓한다기보다 이 당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어떤 비판이겠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밤에 하는 것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당시 문화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참 그 지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라고 우리는 앞에 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전 세대가 이것을 통해서 형성한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끝물이길 바랍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형성한 문화의 자식으로서 별로 변하지 않고 살고 있죠. 사실은. 아 그거 무섭네요. 네, 그래서 자식으로서. 이게, 예. 그 우리도 그냥. 사실 뭐 깨부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이 책과 단어.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물이길 바라지만 어떤 면에서 분명히 이게 우리의 얘기랑 맞닿아 있죠. 예. 그죠. 그건 부인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이상한 이게 말이 돼?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별로지 않아라고 느끼는 게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이 책에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잉태되어 나온 자식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나치고 넘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지점이 재밌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의 문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써 지금과는 뭐가 다르고 아니면 지금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나가고 사람들하고 같이 뭐 생각을 한다든가 공유를 한다든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현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 걸 읽어서 고리타분 할 말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것은 뭐 유효한다 하거나 지금 이 가치는 여전히 좋은 것 같다 혹은 이 가치는 뭐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편지의 에티켓, 사교 미용의 큰 맥락 안에서 사교 부분, 그리고 편지의 부분에서 편지 에티켓까지 읽어봤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편지는 글로 하는 방문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인상적이었고. 정말 인상적인 멘트로 시작을 했죠. 네. 더 네.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뭐, 여성은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하는지만 계속 얘기하다 끝난 점인데. 뭔가 남성은 항상 배제되어 있는. 네. 네. 희한한 역차별이에요. 네. 남성은, 굳이 편지를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네. 근로하는 방문이 아니라. 진짜 방문. 네. 이 당시의 책. 1983년도에 발행된 가정대백과사전 서험출판사에서 발간된 가정대백과사전에서는 방문과 초대의 에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읽어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방판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문, 판매. 네.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야 뭐 요즘에는 워낙 사회가 이 시대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험악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이 시대보다 험악해진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진보를 금전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람들이 뭔가 그런 식의 네. 조성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웬만해서 중요한 일이구나.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뭔가 어떤 에티켓 그리고 다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네. 그렇지 않나요? 뭐 제가 안승준 씨 집에 가는 거나 네. 이 스튜디오에 오는 거나 혹은 내가 촬영장을 갈 때 마음가짐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매번 내가 어떤 식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아 이땐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 방문을 했을 땐 이렇게 해야지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굳이 조금 나눠보자면 상식적으로 나눠보자면 뭐 결혼식에 갈 때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저는 사실 처음 그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뭐 신부를 위해서 하객들은 흰 옷을 뭐 입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다 이런 것. 뭐 흰 옷을 평소에 왜냐면 안 입으니까 생각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 맞아. 근데 그게 요즘엔 근데 많이 그러지 않나요? 흰 옷 입고 가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그게 티켓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걸 정해, 그게 아마 이제 문화의 차이고 변화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다든지, 네, 혹은 뭐 조문을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렸을 땐 진짜 물어보고 갔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가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나. 네. 아, 그리고 이런 어디를 갈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네요. 교복을 입으니까. 그렇죠. 아마 정말 일단 제일 이런 방문에 대한 에티켓을 처음 접하는 것은 대부분 뭐 갑작스러운 뭐 조문이라든지 혹은 네. 뭐 혹은 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 예, 어떻게 그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방문과 초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읽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태기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방문과 초대, 차림새의 에티켓. 유행에 대한 것이나 화장에 대한 것만은 잘 알고 있어서 얼굴 손질에만 정성을 들인다든가 최신 모드로 몸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차림새에 대한 매너를 모른다면 세련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진짜 멋쟁이 여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여성들은 외국에 갈 기회가 많아져서 국제적인 매너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아울러 여성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뿐이 아니라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세련된 분위기를 겸비해야만이 진짜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의 옷차림.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흰색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검은색의 옷차림도 금물이다. 신부의 흰 드레스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파스텔 컬러를 착용하고 나이 많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회색 계통의 옷을 입도록 한다. 신랑의 옷차림. 외국의 경우 피로연이 오후부터 있을 때 신랑의 옷차림은 정식으로는 턱시도우가 알맞다. 이렇게 차려입으면 신부의 웨딩드레스와 매우 조화가 잘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의례 준칙을 시행한 이후 가급적이면 검소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다. 브라이들 부우케 취급. 신부가 피로연의 자리에 앉을 때는 부우케와 장갑은 미리
측근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세련된 매너라 하겠다. 브라이드 부우케는 원칙적으로 식이 끝난 제 신부의 미혼 친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선물하게 되어 있다. 결혼 반지.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는 장갑은 미리 벗어서 측근자에게 맡긴다. 그리하여 약혼 반지를 오른손에 넷째 손가락에 바꿔 끼우고 왼손에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낀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에 넷째 손가락에 바꿔 낀 약혼 반지를 다시 결혼 반지 위에 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번거로운 동작을 생략하기 위해 처음부터 약혼 반지는 빼어두고 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검은 옷. 검은 옷은 공식적인 자리에도 입고 나갈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그러기 위해 피부가 노출되는 곳이나 톤 모드의 디자인은 피하도록 한다. 여기에 진주나 흰꽃 장식의 액세서리로 기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 액세서리도 하지 않는다면 슬픔을 나타낼 수가 있다. 문상할 때의 구두와 핸드백. 불행한 곳에서는 아무리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광택이 나는 에나멜의 핸드백이나 구두는 금물이다. 원래 스웨드가 정식이지만 광택이 나지 않는 것이라면 무방하다. 수수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문상 때의 반지. 문상을 갈 때의 반지는 정식으로는 흑요소계 것을 끼는데 빛깔이 없는 진주나 다이아몬드 정도라면 무방하지만 되도록 끼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탄생석을 늘 끼고 있는 사람의 경우 빛깔이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장갑. 정장 때의 장갑은 어떤 신부의 사람과 악수를 하든 벗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벗어야 한다. 문상인 경우는 구두나 핸드백과 마찬가지로 스웨드나 광택이 나지 않는 것이 정식이다. 분향을 할 때는 장갑을 벗는 것이 원칙이다. 모자. 모자는 입고 있는 옷을 보다 아름답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백화점에서 모자를 얼굴만이 비치는 거울로 들여다보고 소재가 좋다든가 모양이 예쁘다든가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조화가 귀엽다는 것만으로 사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재도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모자가 얹히게 될 얼굴, 옷, 구두 그리고 전체를 종합했을 때의 밸런스이다. 매너로서의 밤의 차림새로는 모자를 쓰지 않는다. 액세서리. 경조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서는 어느 경우든 조화가 잘 되는 진주를 권하고 싶다. 진짜 진주로서 브라우치, 넥클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에 차례로 하나씩 장만한다. 그 밖에 액세서리도 옷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장만하는데 순금 브로우치와 이어링 혹은 넥클리스와 브레이슬릿과 같이 가능하다면 세트로 된 것이 스마트하다. 손수건. 손수건은 땀을 닦는다든가 눈물을 닦는다든가 하는 실용적인 용도 이외에 액세서리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액세서리로서는 고운 자수나 커트워크가 된 그날의 옷차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실용적인 것과 액세서리용의 것을 모두 준비하도록 하며 문상 때는 흰 손수건으로 한다. 차림새는 전체적인 조화가 첫째 조건,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사물이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되도록 거울에서 떨어져 머리 모양과 옷의 디자인, 핸드백과 구두의 조화, 액세서리의 위치까지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본다. 출발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전체의 밸런스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네, 방문과 초대편에서 차림새, 차림새의 에티켓을 읽어봤습니다. 방문 전까지 읽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나오죠. 왜? 진짜 멋쟁이 여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데 남자가 읽을 책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이게 거. 의도적으로 남성을 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왜냐하면 사실 남성과 여성 그 어떤 성 역할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매너에 관한 에티켓에 관한 내용은 꽤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아마 어디선가의 어떤 외국 서적에서 갑자기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 항상 초반에 역자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감정이라든지 혹은 가치관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지 최신 모드로 몸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차림새에 대한 매너를 모른다면
세련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진짜 멋쟁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멋쟁이라고 그냥 멋쟁이 맞는 말이잖아요. 재밌는 말이고 그렇긴 하지 하면서 이제 차림새에 대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식에서는 흰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당시의 책에서도 나와 있는 거. 저희가 남성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흰 옷을 흰 정장을 잘 입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뭐랄까 인지하지 못했나 봐요.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갈 리가 없잖아. 근데 저는 결혼할 때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레이 수트를 입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레이는 다르죠. 여기서도 이제 남성 뭐 대부분 회색 계통의 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거의 뭐라 그러지?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제 결혼 사진이 있는데. 아, 봉태규 씨 모든 결혼식 하객 사진 다 흰색인가요? 아니요, 저, 신랑이. 아, 신랑, 아, 본인이 이제 신랑일 때?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넥타이도 흰색이었는데. 아, 적은 내부에 있었네요. 아, 이게 완전 남편부터가. 이런 거죠, 이제. 이 책에 의하면 남편부터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신랑의 옷차림은 이제 검은색 저기 뭐냐 턱시도인 경우 색깔을 정해주진 않았군요 신랑의 경우에 대해서 그죠 근데 막 빨간색 턱시도를 입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확실한 것은 뭐 입으셨어요 저는 그냥 검은색 평범한 뭐 제비가 그 제비요 그 제비가 아니라 아니, 턱시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제비라는 아니, 표현 죄송한데 그 춤추는 제비가 아니거든요 그 그냥 날아다니는 뒤에 예. 네. 아, 뒤에 길게 돼 있는 턱시도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모티브가 있잖아요. 펭귄 옷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원래?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저는 좀 일반적인 걸 입었는데. 네. 네. 봉태규 씨는 흰색을 입고 네. 등장하였던 것으로. 아, 이게 참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네요, 제가. 저기 뭐냐, 이렇게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비공개 결혼식 뭐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몰래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도 지적을 해주지 않았구나. 네, 몰래 했어요. 몰래 그냥 되게 작게 했거든요. 되게 작게 했거든요. 그때 뭐 저랑 제 아내가 여유 있지도 않았고, 네네. 그다음에 원래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했던 건 진짜 축하받고 싶은 사람한테 오랫동안 축하를 받고 싶다. 네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결혼식장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려고 하려면 최소 인원으로 줄여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 뭐 부모님들만 오신다던가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잘 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여기 읽으면서 결혼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걸 난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결혼 반지는 따로 교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사서 결혼 반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워낙 또 순식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왜냐면 그리고 또 저희는 주례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주례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편지 읽어주고 그런 걸로 했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라면 저는 국제적인 매너를 갖추 세련된 멋쟁이는 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옷도 엉망으로 입었고 최신 모델 몸치장만 하고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네. 따르면. 근데 뭐 네. 지나간 일 그럴 수 있는 울컥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써있다라는 점. 제가 네. 이 결혼 반지 부분을 읽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줄게요. 저는 뭐가 떠올렸냐면 네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바위 아시나요? 저야 알지만 네. 그게 그거잖아요. 어떤 것들을 숨기고 어떤 뭐 종이컵 같은데 종이컵 세 개를 놓습니다. 거기에 한 종이컵에만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섞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 있게 이렇게 찾는 그런 거를 야바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읽는데 약간 야바위 같은 느낌이 났어요. 왼손에 넷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낀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에 넷째 손가락에 바꿔 낀 약혼 반지를 자 어느 손에 꼈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과정을 모르면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이거 게임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한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맞춰봐. 아 그렇구나. 어쨌든 태규 씨도 이거 읽으면서 좀 헷갈릴
싶긴 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어떻게 했지? 라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패닉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매너 아마 어디선가 이제 번역된 서양의 매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의 결혼 반지는 사랑을 확인하는 이 어려운 것을 잘 맞춰야만 한 어떤 어떤 관문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약혼 반지는 빼어두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네,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문상할 때는 스웨이드가 정식이다. 그러니까요. 광택이 너무 빛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어느 상식선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아예 이렇게 스웨이드가 정석이다라고 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런 부분이 참 무지했네요. 이게 그 스웨이드 그 소재를 말하는 거죠? 세모.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도 세모요? 여기서 이제 핸드백 하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예, 구두와 핸드백. 이게 무광. 옷까지 한 벌로 다 스웨이드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되게 지우개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구두와 핸드백인데 그렇다면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이게 스웨이드인 건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제가 남자는 그걸 알거든요. 뭐 끈이 있는 구두를 착용해야 되고. 아 그래요? 예, 뭐 그다음에 뭐 넥타이를 하게 되면 네. 딤플이라 그러죠. 넥타이 안에 방법. 예, 홀이 이렇게 생기게 매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건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나 좀 여기서 더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왜 근데 아무튼. 구두까지도 스웨이드가 정식이다. 뭐 하지만 광택이 나지 않는 것이라면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저는 그리고 또 모자 부분에서 한수 네. 배웠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얘기를 네. 여기서 하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네가 무슨 모자를 고르든 간에 이렇게 모자가 얹히게 될 얼굴. 옷 이게 저희가 어떤 구두 그 재발이 저린 걸까요? 깜짝 놀라서 네. 나한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내 얼굴? 약간 이런 느낌. 너가 어떤 모자를 쓰던 간에 너는 엉망이야.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 얼굴의 형이라든지 뭐 둥근형 뭐 이런 거긴 하겠지만은 아니, 근데 문맥상 깜짝 근데 좋은 놀랐어요. 지적은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은 이제 겨울에 모자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 특히 모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사러 갈 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얼굴만 보이는 조그마한 거울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네, 모자를 전체로 쓰고, 봐야 네, 되는데. 전체로 봐야 되는데. 체형이라든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긴 네.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조그마한 거울도 필요하긴 한데 네. 전신 거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패션의 완성인 거죠. 이렇게 이런 뭐 액세서리라고 모자를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모자나 구두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예전에 그 제가 영국에 잠깐 유학을 갔을 때가 찰스 왕태자의 첫째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갔어요. 제가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그 행사였잖아요. 그래갖고 네. 막 가자마자 뭐 서류를 많이 띄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근데 다 쉬는 거야. 막 한 며칠을. 또 그런 데는 예, 국경일이니까. 네. 뱅크홀리데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진짜 오랫동안 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막 그 행렬도 이제 뭐, 운 좋게 가서 보기도 하고 TV 방송으로 보면은 이제 왕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뭐 하는 게 있는데 모자가 와, 정말 뭐랄까. 공작새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예쁜 새들이 깃털을 뽐내는 느낌하고 진짜 흡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간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되게 그거 보면서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뽐내고 있구나.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그 모자가 어떤 시대에는 옷보다도 더 중요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남아 있는 어떤 행사기 네.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아무튼 모자가 얼마나 서양 복식에서는 중요한 것인가를 좀 깨닫고 또 그 네. 멋까지 사실은 느꼈던 경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조화를 마무리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점은 상당히 예, 인상 깊다. 그리고 뭐 문상 때 반지도 얘기를 하네요. 아까 보면은 이제 반지를 낄 문상이라 이런 때도 반지도 색깔을 잘 맞추되 정식이라는 말은 정석이라는 거잖아요. 네. 흑요석. 그래서 그렇죠. 까만색 돌로 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건가 봐요. 네.
하지만 빛깔이 없는 진주나 다이아몬드 정도라면 무방하지만 되도록. 네. 빛깔이 없는 다이아몬드 더 비싸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되게 비싼 거. 일반은 가질 수도 없는 건데 그건 괜찮아 이런. 갖기도 힘든 거를.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하지만 탄생석을 끼고 있다면 또 괜찮다. 탄생석이 뭐죠? 자기가 태어난 달을 상징하는 탄생석을 끼는 끼는 어떤 선택들이 있잖아요.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우정반지 같은 거. 아니야.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자, 아무튼 탄생석도 좀 웃겨요. 사실은 막 이거 너무 막 엄청 빛나는 걸 막 갖고 왔는데 문상 갔을 때 네. 탄생석이야. 그럼 이러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석이래 탄생석. 아무튼 반지에 대한 네 그것도 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좀 재밌고요. 장갑도요. 정장대의 장갑은 어떤 신분의 사람과 악수를 하든 벗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정말 추울 때 이제 우리가 뭐 그 정말 추워서 장갑 낀 채로 악수를 하긴 합니다만은. 무슨 관공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의례적인 부분에서 장갑 낀 채로 악수하는 걸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악수 문화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두 손 점점 서로 낮아지는 그런 거. 저는 장갑 끼고 뭐지 예전에 김정일이 자기네 군부대 같은 거 사찰하면 김정일은 장갑 끼고 있고 그 악수를 받는 군인들은 맨손인 건 봤는데. 그거는 반대죠. 왜냐하면 그 예의 없게 수령님 앞에서 그죠. 또 팟캐스트 수령 얘기가 또 상상도 못했네 이거. 어떤 정권에선 이렇게 상상도 못할. 근데 우리나라 악수 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또 예를 이렇게 차리고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서로 낮추고 막 손에 손을 막 잡고 내려가잖아요. 원래는 막 거의 국가 정상끼리 하더라도 꼿꼿이 그냥 손만. 근데 악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위 아래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죠. 이게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된다.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게 한국적으로 변형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손수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손수건 어렸을 때 손수건 갖고 다니면 좀 놀림받지 않았나요? 유행인 적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네, 한때 유행이었었던 것 같은데. 손수건이 유행인 적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 머리 때문에 두건 이렇게 빨간색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패턴. 예. 언젠가 이제 손수건을 꺼냈더니 어떤 자리에서 와 손수건이다 막 이러면서 예. 막 놀리는 거예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세요?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길래 그게 이제 저 뭐 멋을 생각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아무거나 갖고 왔겠죠. 예. 예쁜 손수건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게 좀 뭐랄까 올드한 느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아기를 보니까 손수건을 한 서너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특히 콧물 나고 막 이러면은.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손수건이 남죠. 이렇게 애기 닦지 않은 거, 새 손수건 남고 그러면은 사실 있으면 진짜 편하지 않나요? 예.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손수건을 들고 다니고. 여러모로. 맞아요. 활용도가 좋잖아요. 땀을 닦을 때도 맨날 그 손수건 없으면 이제 막 냅킨, 휴지로 닦아서 뭐 붓고 막 이러는 거 있는데. 예. 손수건을 다시 갖고 다니기, 뭐, 제 자의는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면서 손수건이라는 게 진짜 왜 안 갖고 다녔지 이렇게 편한 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합니다. 자연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휴지를 좀 덜 쓰게 되잖아요. 손 씻거나 그러면 요즘에 손도 또 자주 씻는 문화니까. 맞아, 이건 참 좋은 건데 왜 입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그 어떤 다수가 하지 않고 누군가 했을 때 그거를 놀리는 지점 있죠. 네. 전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패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다수가 따르지 않으면은. 항상 네, 그런 게 있죠. 항상 놀림감 이제 옛날 거를 그냥 혼자 하고 다닌다던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패션은 돌고 도는 거야.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혹은 누군가 놀렸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느 시대에는. 음. 지금만 아닐 뿐이지.
그럼 패션은 돌고 돈다는 거야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누구도 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뿐이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뭐 조금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어렸을 때 구니스 이런 영화가 네네. 그런 어떤 모험을 떠나는 아이들의 영화 같은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이가 너무 멋져 보여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노란 모자 쓰는 아이로 통해야지. 어떤 그런 캐릭터를 스스로 좀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 4학년이 진짜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나는 모자 쓰는 아이. 난 노란색 모자를 어떤 그 아이콘 뭐 마스코트로 삼아서 자기의 시그니처. 시그니처로 해서 이제 안성준 하면 노란 모자지 뭐 약간 이런 걸좀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애매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모자라는 것이 교칙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안 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못 쓰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뭐 그럴 순 있죠. 근데 이제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과연 교칙에 어긋나는지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못 쓰고 다니겠었던 것 같아요, 노란 기억에. 모자 아이의 어떤 캐릭터를 갖고자 하는 그 동심은 담임 선생님이 진짜 성질을 아니 좀 그건 규칙이면 규칙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네. 그리고 막 모자를 왜써 이게 아니라 뭔 노란 모자야 막 약간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모자뿐만이 아니라 컬러.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노란색이 문제란 뜻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그 뒤로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죠. 아 모자라는 것이 진짜 노란 모자는 안 좋은 것인가? 그래갖고 한동안 모자를 이제 좀 꺼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서 다시 이제 다시 쓰는 노란 모자로. 그러네요. 그 나중에는 이제 노란 털 모자를 오랫동안 쓰고 다니기도 했네요. 아, 음악 활동할 때도 노란 모자를 많이 써. 아 그때 그런 게좀 남아 있었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아까 모자 얘기 나오긴 했었잖아요. 네. 밤에는 매너로서는 밤의 차림새로는 모자를 쓰지 않는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뭐지? 무서워 보여서 그런가? 창을 이렇게 뭔가 내려쓴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얼굴을 제가 식별하기가 영국에 힘들잖아요. 있을 때그 펍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식사하는 레스토랑 같은 데였는데요. 근데 되게 대중적인 곳이었거든요. 막 격식을 차리는 것이 아닌데 캡을 쓰고 꾹 눌러 쓰고 갔더니 벗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이제 비니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캡을 꼭 눌러 쓰고 갔더니 그 매니저가 와서 죄송한데 좀 벗어주시겠냐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유는 물어볼 그 여력이 안 됐어요, 제가. 정말 미안해 하는 시절이 있거든요, 이게. 외국 생활을 하면은 약간 그 곡선이 있어요. 되게 미안해 하는 시절, 엄청 적응 잘해서 즐겁다가 나중엔 되려 화내는 시절이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인생사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 나라 못 쓰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시절이 오거든요. 근데 되게 미안해 하던 시절이어서 네. 자세히 못 물어보고, 당연히 매너에 어긋난 짓을 내가 했는 줄 아는 어떤 그런 사대주의와 이제 그 위축됨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빠져 있는 건 정말 의문스럽네요. 왜 그런지. 이 사진도 보면요. 이제 다음 장 넘기면은 방문이라는 부분에 대한, 방문할 때 에티켓에 대한, 뭐, 의복이라든지, 뭐, 다양한 에티켓이 있는데요. 다 다 사진 자체는 이제, 여성이, 차려입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방문의 에티켓, 방문. 방문. 예약. 어느 가정이든 갑작스런 방문객이 있을 때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남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나 왕복 엽서로 문의를 한 다음 상대방의 형편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기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해 받도록 한다. 방문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례가 되므로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방문할 때의 시각과 머무르는 시간.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에 늦는 것은 물론이지만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머무르는 시간도 그 방문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볼일이 끝나고서 담배 한대 피우는 정도의 시간이 가장 알맞을 것이다. 식사 초절을 받았을 경우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적당하겠지만 서로가 약속을 할때 30분 가량이라고 했다면 30분 전후에 돌아가야 한다.
초대를 받았을 때 생일 파티나 그 밖의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시간과 장소를 정한 초대를 받았을 경우 방문에 대한 가부를 되도록 빠른 시일 안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초대한 것이라 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또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는 막연한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일단 상대방의 형편을 문의한 다음 그럼 다음 일요일 오후 몇 시에 와 같이 사전에 방문에 대한 승낙을 받도록 한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때 방문 약속을 했지만 갑작스런 다른 볼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는 되도록 빨리 상대방에게 알려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전화나 전보든가 그 일시에 갈 수 없는 이유 및 사과의 말을 적은 편지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달케 한다. 옷차림. 좋은 옷을 입기보다 우선 깨끗한 옷을 입어 상대방에게 청결감을 주도록 한다. 특별한 방문이 아닌 이상 여느 때와 같은 외출복으로도 무방하다. 바지나 살갗이 너무 노출되는 옷은 되도록 삼가 노력하고 양말과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현관에서 초인종과 인터폰. 초인종은 2, 3초씩 두 번가량 누른다. 너무 길게 누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 인터폰이 장치되어 있는 집에서는 버튼을 누르고서 상대방 목소리를 기다린 다음 성명과 용건을 간단히 말한다. 초인종이 없고 도어인 경우에는 두서너 번 노크를 하고 상대방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단정히 기다린다.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벨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는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무방하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내도 된다. 문간에서의 인사. 처음 방문인 경우에는 명함을 내어놓고 이미 상대방을 잘 알고 있을 경우나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만을 댄다. 이름도 대지 않고 무슨 무슨 선생 계십니까? 하고 느닷없이 묻는 것은 실례이다. 응접실에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실 것이 나왔을 경우 그것을 마셔도 상관없지만 담배는 삼가해야 한다. 비치되어 있는 신문이나 잡지는 읽어도 무방하다. 주위를 신기한 듯 살펴본다든가 비치된 물건 따위를 만져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으로 절대 삼가해야 한다.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네. 한식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아랫모 쪽에 앉지 않도록 한다. 그죠? 이게 이제 주인이 있는데 이 말이 웃겨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꼭 생각나서 약간 웃지 않습니까? 막 아 고모부 뭐 약간 이런 느낌. 자 계속 읽어주시죠. 네. 한식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아랫목 쪽에 앉지 않도록 한다. 깔아놓은 방석인경우 밟지 말아요. 너무 트리플 콤보야. 그러니까 한식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아랫목 쪽에 앉지 않도록 한다. 깔아놓은 방석인 경우 밟지 말아야 하고 권할 때 한번 사양을 한 다음 깔고 앉도록 한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안 지키는 사람은 이제 한 콤보로 안 지키지 그중에 네. 골라서 안 지키지는 않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양실로 안내되었을 때 양실에도 상석이 있으므로 앉는 자리에 조심을 한다. 멘틀피스의 장식대 액자, 화분, 장식품 등을 놓는 앞이 상석이므로 그곳은 피해 앉는다. 의자도 팔걸이 의자, 긴 의자, 작은 의자의 차례이므로 먼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상대방을 기다린다. 같은 모양의 의자만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구 쪽에 앉도록 한다. 의자가 깊숙한 팔걸이의 의자일 뿐일 때는 앞자리에 약간 걸터앉고 절대로 뒤로 젖혀 앉아서는 안 된다. 집주인은 상대방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이 멈추어 설 때 인사를 교환한다. 성객이 있을 경우 먼저 와 있던 성객에게 가벼운 인사를 한다. 소개를 받고 명함을 줄 때는 자신도 명함을 주고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무방하나 특히 소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주고받는 화제가 자신도 아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견하지 말아야 하며 참견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야,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저자분은 네. 분명히 본인이 겪으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디테일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 본인이 이것을 겪었다고 하기에는 이런 문화는 횡행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번역? 너무 싫었던 거죠. 아, 그런가? 네. 하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다고 알려 있는데 표기는 또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쓰셨는지가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챕터를 얘기하는 분이 어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례함에 대해서 상당히 네. 학을 띠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성객이 있을 경우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분이 정말 얼만큼 싫어하는지 성객이 있을 경우 얼만큼 싫었던지 성객이 있을 경우 먼저 와있던 성객에게 가벼운 인사를 한다. 소개를 받고 명함을 줄 때는 자신도 명함을 주고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무방하나 특히 소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주고받는 화자가 자신도 아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견하지 말아야 하며 주인이 말을 걸 때 비로소 그 화제에 끼어들어야 한다. 성객이 시간을 오래 끄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하며 초조한 태도나 재촉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보다 뒤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경우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재떨이를 권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왠지 글을 써놓은 방식이 누군가를 이 글을 읽으면 난가라고 생각할 뻔한 저자가 취했던 김철수라는 어떤 그 하나의 인물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네. 읽으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사. 응접실로 가는 도중이나 복도에서 그 집 가족과 마주쳤을 때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든가 폐를 끼치겠습니다 하는 인사말과 함께 머리를 약간 숙인다. 용건을 말할 때 인사가 끝나면 실은 상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바쁘신데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등과 같이 빨리 용건을 꺼내도록 한다.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인지 모를 그런 막연한 태도는 상대방을 초조하게 함으로 되도록 빨리 용건을 꺼내야 한다. 대화. 가장 좋은 화제란 것은 상대방이 흥미를 갖게 되는 문제인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은 피하도록 한다. 요즘 자수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축구샵은 어느 타임이 유리하겠습니까? 하고 말을 꺼낸다면 무난할 것이다. 반대로 대개 따님 혼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따위 개인적인 것을 묻게 되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언짢은 생각을 되새기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삼가하도록 한다. 이야기가 길게 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에티켓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매우 여유셨군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따위의 말은 신뢰가 되며 집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보다는 길이 생소해서 좀 늦었습니다. 도무지 지리에 밟지 않은 탓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 돌아갈 때, 돌아갈 뜻을 말할 때, 볼일이 끝나 잡담으로 들어갈 때나 다른 방문객이 있어 벨이 울린다던가 전화가 걸려와서 주인이 자리를 일어났을 때 일어설 차비를 한 다음 주인이 자리를 돌아왔을 때 돌아갈 뜻을 말한다. 이야기가 재미있다 보니 너무 오래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만류할 때 상대방이 만류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다. 또 다른데 볼 일이 좀 있어서 하고 사양한다. 그래도 만류할 때는 잠깐 더 있어도 무방하나 손윗 사람이나 초대면인 경우에는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전송을 받을 때 현관문을 열고 바깥에 나왔으면 뒤돌아보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대문 밖까지 전송을 받았을 때는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웃는 얼굴로 친숙하게 인사를 나눌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문 후의 인사. 단시일 내로 인사장을 내는 것이 에티켓이다. 내용은 매우 간단히 적고 카드를 봉투에 넣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엽서라도 상관이 없다. 전화를 할 경우는 집에 도착한 즉시 걸도록 한다.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너무 폐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사모님께도 잘 말씀 전해주십시오. 가정부나 집안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오늘은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는 인사말도 잊지 않도록 한다. 이럴 때 일부러 주인에게 전화를 바꾸게 할 필요는 없다. 네. 폭풍같이 지나갔던 방문에 대한 에티켓. 주로 이제 사실은 초대면인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좀 있죠. 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주인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정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 챕터는 사실은 이대로만 지켜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격식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지나치게 무례한 것보다는 훨씬 이 편이 평온하지 않은가. 근데 저는 그 용건을 말할 때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매우 여유셨군요.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따위의 말은 신뢰가 되며 집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보다는 길이 생소해서 좀 늦었습니다. 도무지 지리에 밟지 않은 탓으로라고 표현한 것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이 스튜디오가 어찌 보면 네. 저희의 스폰서일 수도 있잖아요. 이 팟캐스트가 저희의 스폰서요? 아니요. 이 스튜디오를 빌려주시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 대표님을 처음 뵙자마자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안색이 좋지 않다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 뵀을 때만 한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저 얘기를 계속 하는가. 그래서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마른 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마름을 추구하다 보면은, 야, 좀 먹어. 뭐, 이렇게, 야, 너 완전 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이 사실 네. 되게 무례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처럼 변용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럼, 아,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쪘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전반적으로 말랐다. 너 거의 뭐, 뭐냐, 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들이 칭찬인 것 같은데, 전 약간 그런 맥락인 줄 알았어요. 죽어가시네요. 아니 그래서 너무 샤프하시다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실 외모에 대한 어떤 얘기도 그거는 폭력이잖아요. 네네. 마른 사람한테 말랐다고 네. 하는 것도 폭력이죠. 네. 저는 말랐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게 어떤 걸 잘 알거든요.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대표님한테 정말 사과를 하고 싶고 두 네. 번째로 제가 연희동 올 때마다 아유 길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 동태규 씨는 이 책에 의하면 거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예, 네, 와. 진짜 아 제가 진짜 와 이거 되게 좋은 책이네요 어떤 면에 있어서 네. 네 특히 이 챕터는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네. 뜨끔뜨끔한 부분이 있죠 네, 마음 한 구석에 저희가 미처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막 폭소를 터뜨렸던 게 너무나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고 네. 곧바로 생각나 고모부 전국에 계신 저희 고모부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고모부는 그렇지 않지만 뭔가 어떤 약간 애매한 친척의 네. 어떤 그 연배 분들이 친척 모임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호탕하신 분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여태까지 재밌게 친척 모임을 네. 재밌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온갖 폭력을 다 행사하시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그렇죠. 뭐, 정말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얘기 다 물어보고 대학은 어떻게 됐냐, 뭐 너는 뭐 결혼 딸이 언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등등 그 어머니에게 캐릭터.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친척분들은 꼭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서열 관계는 이제 어린 저는 잘 모르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안 말리나.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말렸다고 칩시다. 뭐 저희 어머니가 말렸다. 그러면 또 지지 않습니다. 아유, 뭐, 가만히 있어봐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말릴 수 없는 캐릭터들이 꼭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적들이 네. 상당히 많았죠. 네. 근데 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선객이 있을 경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거의, 이거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라 약간.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오래 선객이 오래 끌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네. 약간 뭐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초조한테도 보이지도 말아야 되고. 양실로 안내되었을 때 다리 떨지 말란 얘기죠, 이런 건. 네. 네. 뭐 어느 의자에 앉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게요. 있잖아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네. 의자에도 권력 그 레벨이 있어서 팔걸이 어. 의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는 거고. 네. 물론 뭐 모양새가 그렇게 생기긴 했죠. 근데 어쨌든 손님으로 간 나는 끝에 앉아라. 그렇죠. 뭐가 됐든. 왜 놀러 간 거죠? 갑자기 그런 의문이. 얼마나 폐를 안 끼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얼마나 이 정도는? 공기처럼 있다 왔는가. 아 오늘은 무결하였다. 이 정도면은. 근데 문제는 누가 왔다 갔지? 약간 존재감이 너무 또 없어지면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참 그런 면이 좀 아이러니컬하겠네요. 너무 예의는 항상 있으나
존재감도 없고 와서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는 캐릭터가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근데 그래야 된다라고 뭔가 아니 이렇게 얘기... 생각하면 또 반대의 그거에 힘을 얻으면 안 되지. 거봐, 그래서 내가 재밌게 한 거야. 뭐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아니 근데 거의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것은 근데 뭐 강조를 일단은 많이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생각도 듭니다. 어떤 친구분들을 사귀었을지. 네. 심지어는 여기에 사진이 있잖아요. 설명 사진이. 네. 근데 그 설명 사진에 어떤 여성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주인이 편히 앉으란 말이 있기까지는 무릎을 꿇는 것이 에티켓이라는데요. 아, 이거 상당히 이것은 그런가요? 이것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서양의 문화를 격식을 좀 따르는 것 같다가 이거 상당히 또 동양적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이 한국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에티켓인가 정말? 주인이 편하게 앉으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아, 여기 이제 다음에 어쨌든 손님 접대라는 챕터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손님 접대는 뭐 다음으로 넘겨야 될 수 있지만은 네. 주인으로서의 에티켓에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아, 이거 기대돼요. 흥미진진한데요. 그 주인은 무릎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있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손님을 1초라도 늦게 발견하면 그러면 무례한 거죠. 손님을 주인으로서. 야, 이거 이 다음에 약간 어떤 태극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큰 원을 그리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손님으로서 이게 사실은 파티는 엄밀히 말해서 아니고요. 네. 파티 챕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적이라기보다 약간 공적인 것도 포함한 것 같아서 파티는 거의 공포스럽네요. 생각만 해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파티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말 하면은 아웃되는 그런 느낌의 파티. 난 이러면서 이제 자 오늘 방문과 초대 차림새의 에티켓 그리고 방문의 에티켓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파나 뭐 이런 면면들은 사실은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네, 너무 남성 위주. 하지만 사파예요. 네. 네. 모든 에티켓은 다 이제 여성이 지키고 있는 네. 사진들만 있는데 네.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지금도 유효한 그런 에티켓들은 꽤나 많이 발견한 그런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손님은 과연 어떤 내공을 가져야 하는가. 네. 이렇지 않다면 초대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네.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손님은 과연 어떤 내공을 가져야 하는가. 네. 이렇지 않다면 초대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네.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두 장을 했어요. 두 장을 한 시간 동안 했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6페이지를 두 장을 한 시간 했으니까 네. 613시간이 저희 필요합니다. 원칙대로라면 613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10년 정도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50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챕터 이제 건강 이쪽이잖아요. 그때는 참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네. 아무튼 계속해서 열심히 책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는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의 봉태규 안승준, 진행의 봉태규 안승준, 사운드 엔지니어의 황원영, 그리고 저희는 스튜디오 빌리빈에서 함께했습니다. 참 그 저희가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꽤나 진지합니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진지 2는 숫자 2가 아니라 알파벳 2. 그래서 JINJI 진지 그다음에 TWO 골뱅이 gmail.com으로 네. 여러분의 어떤 의견. 네. 네. 좋은 의견. 네. 나쁜 의견은 삭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네. 이메일 계정이 있다라는 점 네.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2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